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아침 7시 46분, 내일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기술을 대응했습니다. 우리 기술 이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큰 불안 요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하나 변수라 그러면 FED에서의 의원들의 연설하고 또 23일 날 예정된 5월의 FOMC 의사로 공개와 관련된 이런 대형 이벤트가 어떻게 풀릴지와 관련해서 여기서 금리나 올해 9월에 또 금년 안에 2회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사인이 좀 나온다 그러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4월 물가지수 지표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견해가 또 어떻게 나올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사항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잠깐 반짝이다가 또 원달러 환율 또한 이와 같이 한번 뚝 떨어졌다가 금요일날 다시 반등이 있었지만요, 지난 5월 16일 목요일날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또 코스피 상승의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의 물가가 일단은 후퇴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러한 요소 때문에 AI가 지금 화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 우리 불금봉 제자들 보는 밴드에 다음 주 AI와 관련된 추천주 올려드렸는데요. 다음 주도 또 AI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수가 2800선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전망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는 좀 일주일 동안 내림세였는데요. 여기에 물가 둔화라든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코스피를 또 다음 주에 올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HLB에 이와 같이 하한가로 뚝 떨어지는 하한가 뭐한 8개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HLB의 FDA 승인의 불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당분간 HLB가 큰 진통을 겪을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이런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증시 주변 자금은 55조로 큰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항상 큰 기준 인덱스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둔화에 따르면서 연내 금리나 기대감에 이런 그 다우지수도 4만 선을 돌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도 내일 월요일부터 큰 이러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우리 기술 두 종목을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술로 대응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 라인이 바로 분봉상의 시가 마이너스 2%고요. 요 노란 선이 종가 마이너스 2%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종가 마이너스 2%, 시가 마이너스 2% 선에서 1차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입니다. 시가 마이너스 2%의 수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빨리 영상이 지나가니까 잘안 보이시는 분은요, 요 데이 오픈 가로 곱하기 0.98을 쓰시고요. 앞으로 우리 불금봉 이 책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이 분봉 매수 라인 만드는 법이라든가 이런 지금 출판사로 이렇게 책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불금봉 동영상의 1강이 분봉 매수 라인 만드는 법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초록 라인, 노란 라인, 시가 마이너스 2% 세미 시초가하고 또 종가 마이너스 2% 이렇게 2차 매수 타점까지 이러한 그 수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시가 마이너스 2%의 수식이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 이미 지금 원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원고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시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1차 매수 타점이고요, 2차 매수 타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기술로 1차 한번 2차 한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50분 정도 대응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번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1차, 2차에서 매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와 관련해서 저와 함께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러한 불금봉 동영상과 관련된 이런 그 소개가 있습니다. 곧 책이 나올 건데요. 불금봉과 관련된 이러한 동영상 커리큘럼이 32강 16시간으로 있으니까 이러한 1강부터 32강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구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차트상에서 흐름을 좀 보시면 음식료와 관련해 가지고 불닭볶음면 이러한 그 삼양라면과 관련된 1분기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이러한 그 점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식음료, 음식료 업체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실적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거기다가 김 가격이 상승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사조 시푸드라든가 이러한 수산주도 또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인트와 관련해 가지고도요, 사마페인트가 지금 전액을 첨가한 이러한 또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페인트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다음 달에 이러한 그 저출산 종합대책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또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같은 이러한 저출산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또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 인상에 이어 가지고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삭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어서 태양광과 관련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SDN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관세 전쟁이 새로운 미중 무역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내년 올해 11월 총선 때까지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LB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하한가를 맞으면서 바이오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하한가는 내일까지도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HLB 그룹주 신약허가, FDA 신약허가가 불발되면서 또 8개의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8개의 HLB 관련주들 전부 하한가를 맞고 움직임이 완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또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맞물려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나갈 가능성 또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상전이 좀 본격화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중동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음 주로 움직일 만한 큰 뉴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과 관련된 이러한 또 양면형 패널과 관련된 관세 면제
그래서 관세가 또 부과하게 될 거기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이 우회로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테마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저출산 관련주 좀 움직임 관심 있게 보시고 AI라든가 이런 그 인공지능이 대세를 이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움직임,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 기술 이두 관심주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내일 8시 40분 전으로 수급과 또 예상 체결량 들어오는 걸 보고 카톡으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에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 라인, 이 1, 2, 3, 4, 5층 라인도 우리 불금봉 이 원고에 수록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실제 매도에 매매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성공 투자를 내일 월요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